4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점수 차는 5점 차. 4쿼터 원주 DB의 공격입니다. 네, 오늘 원주 DB 체육관에 정말 많은, 날씨도 지금 추운데 많은 관중들이 오셨거든요. 네. 네, 오늘은 정말 양 팀 선수들이 수준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조 DB는 김종규와 그린 선수가 들어왔고요. 예. 전에는 쇼터 선수가 나왔네요. 좌중간의 허웅. 다운 패스 김종규에게. 강상재 수비. 골밑 투입. 칼레크린 외곽으로. 그리고 김태술 석점. 정확합니다. 네, 좋은 공격 방법이에요. 예. 인사이드가 약한 포스를 노리면서 또 외곽의 찬스까지. 기분 좋네요. 순식간에 두 점 차. 73-71. 강상재가 석점라인 바깥쪽에서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재, 김낙현 수비가 바뀌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너 쇼터 다가가면서 플러터. 오! 들어가 있어요. 아, 쇼터 선수 오늘 경기 정말 이번 시즌 지금까지 경기 중에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득점을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네. 75-71. 다운 패스 칼레크린. 통 치고 외곽으로. 공을 놓쳤습니다. 들어봐요. 공을 놓쳤어요. 공을 놓칩니다. 살려냈습니다. 샤클락 2초. 1초. 허웅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 패스요. 제너 쇼터 스피 무브. 그리고 뒤쪽 아. 발을 맞고 굴절됩니다. 몸을 날립니다. 살려냈어요. 아웃 넘버 칼레크린 투앤다. 네, 정말 오늘 경기 팽팽하네요. 예. 75-73, 9점 차. 어느 한순간도 눈을 떼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 다시 강상재가 뒤로, 그리고 김낙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리바운드. 강상재입니다. 네, 지금 1쿼터부터 강상재 선수가 오피스 리바운드 상당히 많이 가담했거든요. 예. 네, 지금 리바운드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득점이 적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강상재 선수는 수비 리바운드보다 공격 리바운드가 더 많습니다. 다음 패스. 네, 계속 포스를 공략하는 DB예요. 김종규 반칙을 얻어냅니다. 강상재 반칙. 아, 시간이 쫓기면서 던졌던 제너 쇼터의 플로터 득점. 아, 그리고 서로 몸을 날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달랩 그린의 덩크슛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종규 잘 들고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어떤 한 팀도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가면서 끌고 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예. 네, 정말 조금만 한눈을 팔거나 실수가 나오면 바로 승부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여튼 2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강상재가 넣을 뻔했어요. 네. 이런 경기에서는 하나의 실책도 용납이 안 됩니다. 예. 또 노마크 찬스의 실수도 하면 안 돼요. 77-74 석점차. 김낙현 바운패스 찬스 또 났어요. 제너 쇼터 김훈이 맡고 있습니다. 네. 제너 쇼터 다가옵니다. 더블 크러치 득점. 네, 한호성을 지를만 합니다. 예. 정말 쇼터 선수 지금까지 경기 중에 최고입니다. 예. 네, 최고의 득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79-74. 다시 5점 차. 칼레크린. 아, 외곽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다시 턴오버. 아, 서로가 서로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 그 전에 셰넌 쇼터 선수의 득점 장면이고요. 지금 상대가 김종규 선수였거든요. 예. 자, 허웅 선수가 공을 건드렸습니다. 자, 낚아채지는 못했는데 반칙 선언됩니다. 네, 지금 앞선부터 터프하게 수비하는 모습은 좋았는데 예. 파울이 나왔네요. 허웅 선수는 좀 억울해하는 표정인데요. 반칙이 됐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홍경기 선수가 들어왔어요. 예. 홍경기, 김낙현. 수비를 따돌리고 강상재에게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칼리프린. 네, DB의 찬스가 옵니다. 왼쪽 코너 김은희 쏩니다. 석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툼 비스리 울립니다. 자, 반칙 선언됐는데요. 시에논 쇼터의 반칙.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일단 휘슬이 먼저 울렸고요. 네, 김종규 선수의 어깨를 좀 눌렀다는 그런 심판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 칼레그린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허우 수비를 띄워놓고 다가가면서 리반 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아쉽네요. 여전히 5점 차. 아, 스피드 셔터가 좋아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막혔어요. 아, 이번에는 좀 무리였네요. 허웅 왼쪽으로 김태술 측면 김훈. 다시 김태술 좌중간 빗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공격 리바운드 따냈어요. 칼라그린 더블팀. 자,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허웅 자세를 잡고 슈팅 실패. 예, 바란스가 좀 안 맞아요. 예. 선수 다시 칼라그린 볼을 놓쳤습니다. 가운데 허웅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냈어요. 네, 리바운드의 강점은 원주 DB죠. 네, 그리고 달려들면서 레이업 실패. 이것도 안정하네요. 점수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칼레프리 노렸죠. 김낙현 안 들어갑니다. 네, 아, 정말 아쉬운 전자랜드의 공격이네요. 예. 칼레프리 외곽으로 내줍니다. 김태술. 다시 칼레프린 돌면서 골밑득점. 네. 차분히 따라가고 있는 원주 DB. 네, 김태수 선수가 경기 운영을 차분히 잘했어요. 예. 네, 무리하게 슛을 시도하지 않고 약점인 골밑을 노렸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점수 차는 이제 석점 차. 오늘 칼레프린 선수도 아주 활약이 좋았습니다. 칼레크린 선수는 본인의 득점도 득점이지만 패스를 상당히 잘 하고 또 패스를 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저런 버저비터도 그렇고 본인이 공격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너 쇼터와 매치업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득점력을 보여주었던 칼레크린 선수였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팀 동료들을 살리는 플레이도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네, 무리하지 않죠. 예. 절대 무리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칼레프린 선수가 현재까지 23득점. 어시스트도 지금 5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라도 본인보다 신장이 작은 선수가 수비를 하게 되면 골밑에 네. 들어가서 좀 더 손쉽게 파울로 얻어내거나 또 트랩이 왔을 때 외곽으로 빼주는 그런 영리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예. 2라운드 첫 4경기에서는 평균 12.3득점. 하지만 이후 4경기에서는 27.3득점 기록을 했습니다. 야투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어요. 아, 정말 높은 성공률이에요. 예. 이때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고 했을 때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구세주처럼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선두 SK 이기는 그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예. 부상 선수들이 빠져있을 때, 팀이 필요로 할 때 본인의 능력을 발휘했던 칼렙 그린 선수였는데요. 이성범 감독이 원하던 바로 그 외국인 선수가 이 쿼터 후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긴 시즌을 치르다 보면 언제든지 위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 위기 했을 때 정말 깊게 들어가지 않고 짧은 시간에 헤쳐 나올 수 있을 때 그린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노아쿠와 홀로웨이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높이를 강조하는 양 팀이에요. 왼쪽 코너 석점 실패. 그리고 리바운드는 강상재 터치아웃. 공격권은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김종규와 오누아쿠 선수가 나왔고 전자랜드는 할로우 선수를 투입했어요. 이렇게 되면 전자랜드는 국내 선수들이 외곽 활약이 필요합니다. 예. 자, 마지막 김훈 선수 터치로 인정이 됐고요.
전자랜드의 공격권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주 TV는 지역방으로 수비를 바꿨거든요. 예. 자,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떨어졌는데요. 네. 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예. 너무 무리해서 부상의 위험을 받을 만큼의 그런 플레이는 좋지 않아요. 예. 네. 우선 김현우 선수인데요. 네, 패스가 좀 짧아서 본인이 뭐 스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할로웨이 예.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부상을 당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일어났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지금 원주 TV가 지역방어 투수리 지역방어로 수비를 바꿨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전자랜드는 외곽에서의 석점 또 빠른 패스 돌파에 이은 찬스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리바운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강상재 바운드 패스 할로웨이 왼손 훅슛 실패. 네, 무리죠. 네. 샤클락이 쫓기면서 던졌던 할로웨이입니다. 다시 원주 TV의 기회가 왔어요. 예. 김현호 전화번호. 볼을 뺏깁니다. 그리고 할로웨이가 달립니다. 오른쪽 코너 자리 잡고 석점 그렇죠. 들어갔어요. 네. 공경기 석점. 공경기 선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선수 1군에서도 그 1군에서 뛰는 그 가치를 인정해 능력을 인정해 보여줍니다. 팬들한테 예. 할로웨이가 무리하지 않고 홍경기에게 공을 건네줬고 코너 석점을 적중시켰던 홍경기 그전에, 이제 점수차는 6점 차가 됐습니다. 그 전에 김은호 선수의 패스가 안 좋았어요. 너무 볼을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결코 좋은 패스가 나가기가 좀 어렵죠. 네, 지금 3쿼터부터 DB가 턴오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괜찮아, 공격하는 예. 거는 좋은데 얘가 여기서 잡혀있으면 공기야, 네. 얘 나와서 잡아주라고. 어? 네. 근데 문제는 오펜스 라인에서 여기가 다 모여있잖아. 네. 선우도 여기 있고, 오르학구도 여기 있고, 종규도 여기 있고, 우니도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 이 다 이 선에서 다 위에 와 있는 거지. 네.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다가 얘가 라이브 하면 그때 올라가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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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하나, 노서. 하나, 하나. 자, 그리고 또 원타임 42 한 번 또 하는 거야.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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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타임이야. 네. 아, 저도 한 번 타임. 이상범 감독이 여러 가지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최근 4시즌 맞대결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주 원정 경기 9승 10패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홈에서는 7승 3패, 원정에서 2승 7패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지난 시즌 원주 원정에서 2승 1패를 기록하기로 했었거든요. 과연 오늘 경기에 전자랜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원주 DB의 공격 기회입니다. 고등학교 왼쪽으로 김현호 빠져나왔고 반대편 길게 샤클락 이제 8초 남았습니다. 허웅 수비를 밀어내고 던집니다. 백샷 득점. 네, 어려운 상황에서의 득점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82대 78 넉점 차 여전히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낙현 오른쪽 전현우 석점 실패. 김현호 빠르게 공격 코트로 올라왔습니다. 오누아쿠 스텝바크 레이업 득점. 9점 차입니다. 지역방어의 장점은 리바운드에 의한 빠른 트랜지션 속공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 좋은 플레이가 나왔네요. 82대 80 9점 차. 할로웨이 김낙현 스크린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패스를 전달합니다. 다시 돌려받았고요. 네, 수비가 또 맨투맨으로 바뀌었어요. 전방에서 예. 김낙현 석점 실패.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네, 좋아요. 좌중간 홍경기 건네주고 전현우 뒤로 그리고 탑에서 석점 실패. 네, 아쉽겠네요. 정말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 저 백코트가 안 되는 전자랜드예요. 유로스텝 김은혜 동점 레이업. 동점 레이업. 네, 김훈 선수 신인답지 않은 플레이예요. 82대 82 동점. 정말 가감하네요.
남은 시간은 2분 40초입니다. 김남편 뒤로 강상재 석점 깨끗합니다. 네. 강상재 오늘 전자랜드는 슛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것을 알고 DB는 수비해야 됩니다. 85대 82 석점차 바깥쪽. 아. 살려냈어요. 하지만 공격권 뺏깁니다. 그리고 홍경기 바운드 뒤에서 공격 마무리. 네. 홍경기 선수 잘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레이업을 했으면 불러당했을 거예요. 네. 아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턴오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딥인데. 예. 지금 공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87대 82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허우 다시 외곽으로 이번에도 턴오버가 나왔어요. 결정적인 순간 여기에서 턴오버가 나오고 있는 워즈 딥입니다. 네, 허우 선수가 부상 이후에 상당히 의욕이 상당히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 같네요. 예. 네, 지금은 김 선수의 유로스텝이고 정상대 선수도 완벽한 찬스였어요. 예. 아, 연이어서 턴오버가 나오기도 했던 원주 딥입니다.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한 전자랜드예요. 예. 만약에 득점을 하면 오늘 경기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김낙현 강상재 아. 수비를 따돌립니다. 그리고 할로웨이 득점 앤드원. 네. 정말 좋은 득점이 나왔네요. 연패 탈출을 향한 인천 전자랜드의 의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1분 40초입니다. 오늘 전자랜드 선수들은 시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많이 뛰고 또 빠른 패스 아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정말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머피 할로웨이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이제 89대 82 추가 자유투가 들어간다면 8점 차가 됩니다. 네, 원주 DB는 아직은 괜찮아요. 여기서 리바운드를 잡고 공격에서 무조건 성공시키면 또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8점 차가 됐습니다. 이번 공격은 원주 DB에서는 무조건 성공시켜줘야 돼요. 예, 가운데 김태술 수비를 띄우고 김태술 다가가면서 반칙을 얻었습니다. 네, 영리한 플레이 김태술 선수. 할로웨이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어지게 하네요. 예. 할로웨이 선수는 다섯 번째 개인 반칙. 5반칙으로 퇴장당합니다. 아, 근데 전자랜드는 쇼터 선수가 지금까지 정말 엄청나게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수비에서의 리바운드만 뺏기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반대로 원주 DB는 이 자유투를 무조건 성공시키고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시키게 턴오버가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유투 1구 안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제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는 성공. 90대 83 점수 차는 7점 차. 네, 원주 DB는 턴오버를 만드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예. 압박을 시작합니다. 김남현이 공을 가지고 있어요. 수비는 김훈. 그렇죠. 전자랜드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다 소비하고 공격하는 게 좋아요. 김남현 쇼터에게. 그렇죠. 쇼터는 샷클락에 맡겨야죠. 쇼터 직접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고. 자, 이미 샷클락 구조가 울린 상태예요. 하지만 인천 전자랜드는 시간을 소진한 것만으로도 이득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남은 시간은 1분 3초. 자,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1분 4초로 정정이 됐습니다. 림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강상재 선수의 득점은 인정이 안 되고요. 1분 5초로 또 정정이 됐네요. 자, 다시 정정이 됐습니다. 지금 원주 DB도 지금 시간 확률적으로는 승산이 있어요. 예. 빠른 시간 안에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허웅이 공을 잡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전자랜드 편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빠르게 해야 됩니다. 카넥 그린 달려듭니다. 그리고 아, 블락이 나왔어요. 블락샷! 결정적인 네.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셰런 쇼터. 정말 오늘 셔터 선수는 정말 최고의 활약입니다. 셰런 쇼터. 김태수의 수비. 셰런 쇼터 뿌리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단상재 뒤로 내주고 홍경기. 네. 경기는 결정짓습니다. 홍경기 선수 정말 농구할 만 나겠어요. 네. 네. 오른쪽 김종규가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늦었어요. 남은 시간은 24.2초. 셰런 쇼터 본격적으로 넘어왔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바운패스 홍경기 아무도 없어요. 홍경기 두 점. 인천 전자랜드가 연패를 끊어내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시 김종규 이번에도 석점 성공. 약간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김종규의 연속 석점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95대 89. 인천 전자랜드가 연패에서 탈출합니다.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전자랜드는 4연패를 하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내기 위한 의지, 또 하나는 쇼터, 그 두 단어로 모든 걸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에서는 인천 전자랜드의 연패 탈출에 대한 의지가 좀 더 많이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선수에서는 강상재 선수가 그 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리바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전체적으로 전자랜드의 그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상재 선수도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강상재 선수가 30분 넘는 시간을 출전했고 16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석점을 꽂아넣으면서 상대 추격 의지를 좀 무너뜨렸던 강상재 선수였어요. 네, 완전한 세기포였죠. 예.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득점은 원래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보다는 이런 리바운드라든지 1대1, 골 밑에서 1대1 그런 부분을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 맹활약을 펼쳤던 강상재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인도 맹활약, 사실 팀이 연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쉽지 않았는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먼저 승리 소감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4연패 하는 동안 저희가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뭐 감독님, 뭐 일단 팬분들께 굉장히 죄송했고 감독님이 또 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지 않게 또 이렇게 훈련 때도 좀 웃으시면서 좀 저희 사기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경기를 했던 게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브레이크 기간 이후에 좀 반전을 노렸던 인천 전자랜드인데 일정도 좀 타이트했고 쉽지 않았습니다. 네. 연패를 당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점이었나요?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펜스적인 부분에서 일단 외곽슛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공격이 잘 안 풀렸던 것 같은데 네네. 감독님께서 이제 언제든 터질 때가 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연습도 많이 했고 좀 그런 부분을 믿고 또 자신 있게 시도했던 게 오늘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선수들이 들어갈 때가 됐다고 했는데 네. 오늘은 모든 선수가 다 들어갔거든요. 네. 또 어느 경기에는 모든 선수가 또 안 들어가고. 네. 근데 본인은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뭐 그런 부분에 신경 안 쓰고 항상 자신 있게 시도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같이 이렇게 또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네,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잘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종규 선수와의 1대1에서의 득점도 있었고 오늘 공격 리바운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갔는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나요? 일단 뭐 제가 당연히 리바운드 구준일은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국내 평균 리바운드 1위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도 갖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제가 항상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참 자신 있게 계속 리바운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현 선수가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자랜드 국내 빅맨들의 좀 체력적인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감이 가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느끼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또 대현이 형이 해주던 몫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선수들이 또 한 발 더 뛰면서 그런 부분을 좀 메꾸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대현이 형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없을 때 돌아올 때까지 저희가 최대한 네. 뭐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데 네. 그전 경기하고 오늘 경기는 정말 100% 다르거든요. 네. 정말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편하게 연습했다고 하는데 정말 뭐 다른 게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경기 이만은? 아니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오늘 또 마침 뭐 원주 원정인데 네, 여자친구가 응원을 와줬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부분에 좀 힘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오늘 경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강산지 선수 뭐가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당근을 줘야지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비결이 있었네요. 네. 그러면 그 마침 여자친구분이 와 계시다고 하니까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뭐 홈 경기나 원정 경기 뭐 시간 될 때는 항상 네 경기 와주기 때문에 항상 고맙고 네 제가 네 뭐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팬들이 승리를 참 많이 기다렸어요.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만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최근 경기 동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네 좀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네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또 이제 저희가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마련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경기장 많이 찾아줘서 응원해주시면 네 이기는 경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상태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기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강상태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역시나 강상태 선수가 살아나니까 또 전자랜드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내일 중계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BA는 LA 레이커스 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스포티비2를 통해서 방송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 KBL은 서울 SK 대 고양 오리온의 맞대결입니다. 오후 6시 50분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스포티비2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원주 DB 대 인천 전자랜드 시즌 2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는 95-89 인천 전자랜드가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저희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신기석 해설위원 저는 최도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ike a Hellcat. Like a Hellcat.